다이어트와 먹방을 주 콘텐츠로 하는 유튜버 살빼주가 폭식, 먹토로 바디 프로필을 촬영했다는 논란의 사과에 주목받고 있습니다. 현재 39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으며 먹방, 다이어트 브이로그, 일상 브이로그 등의 콘텐츠를 다루고 있는데요. 최근엔 바디 프로필을 통해 다이어트를 하는 콘텐츠를 진행했었죠. 그러나 바디 프로필을 찍으며 폭식, 먹토를 반복하며 점점 본질에서 멀어져 논란이 불거졌고 이 과정에서 몇몇 댓글을 캡처하며 구독자와 기싸움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논란이 지속되자 콘텐츠 진행 후 게재한 바디 프로필 촬영 비하인드 영상에서 살빼조는 과거 바디 프로필 준비 기간 동안 운동 등을 통해 다이어트를 해온 것이 아닌 폭식과 먹토를 지속해왔음을 고백했죠. 이 같은 고백에 일부 구독자들은 바프 준비 기간 내내 구독자를 기만한 것이냐, 요즘 자주 먹는 것 아니냐고 지적한 구독자와 기싸움하더니 운동으로 살을 뺀 척 거짓말을 했다 라는 등의 악플을 달며 배신감을 토로해 논란이 됐었습니다. 이에 살빼조는 이미 지난 일이기에 비판을 받을지언정 지금이라도 솔직하게 말하는 것이 좋을 거라 생각했다라며 무엇이 옳은 판단인지 함께 의견을 나누고 이야기할 사람 없이 오로지 혼자 영상을 찍고 업로드를 하다 보니 객관적으로 생각하지 못하고 오로지 제 중심으로만 판단하게 되었다 라고 고개를 숙였죠. 이어 39만 명의 구독자분들은 알고 싶지 않은 유해한 사실까지 알아야 했으며 이미 지난 일이라고 너무 가볍게 말을 내뱉은 신중하지 못한 태도에 사과를 드리고 싶다라며 그동안 거짓말로 영상을 만들었던 것은 사실인데 단지 힘들었다는 이유만으로 그 행동을 정당화하려고 했던 점 정말 죄송하다라고 전했습니다. 또한 살빼조는 무너진 신뢰를 쌓는다는 건 결코 쉽지 않은 일이며 떠나는 분들을 붙잡을 수 없다는 것도 엎질러진 물을 담을 수 없다는 것도 너무 잘 알기에 배신감을 느꼈을 먹어줘 분들에게 너무나도 죄송하다라며 언행 하나하나에 책임감을 느끼며 저의 영향력을 간과하지 않겠다라고 덧붙였죠. 이에 대해 네티즌들은 그럼 그동안 올렸던 바프 영상 다 지워야 되는 거 아닌가요? 솔직히 지금까지 영상 다 가짜였다는 거잖아요. 먹토 끊기 힘들겠지. 처음이 어렵지. 한번 시작하면 끊는 거 쉽지 않았겠지. 숨길 거면 끝까지 숨기지. 마지막에 너무 솔직하셨음. 아무튼 실망임. 이라는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해당 내용에 대해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